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시간도 잘 지냈죠? 찬양 같이 불러요. 큰 소리로.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지. 아우 잘한다. 주님께 찬양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아유 하면 여러분들은 레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됐죠? 같이 가볼게요. 아유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아유. 네, SB를 보고 몸 찬양 같이 따라해 주세요. 아유 레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새하늘과 우리 함께 Are you ready? Are you? Yes, I'm ready.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들어갈 수 있죠. 아멘. 나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은 어디로 가 들려가겠네. 한 번 더. Are you ready? Yes, I'm ready. 우리 앞에 Are you ready? 여러분들이 Yes, I'm ready. Yes, I'm ready.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죠. 나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어디론가 들어가겠네. 다시 한번 Are you ready? 여러분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날 Are you ready?
우리 여러분들도 큰 소리를 외치는 거야. 믿음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와, 정말 다짐하셨죠? 아멘. 와,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서 같이 찬양할 수 있죠?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몸 찬양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복음에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에 증인 되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위해 죽으신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하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도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더 크게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고서 복음의 증인 되자. 우리 다 같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위해 죽으신 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랑하신 분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고서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의 증인 되자. 성령 충만 받고서 야, 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좀 쉽지 않죠. 몸 찬양 따라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발과 손동작을 하나하나 천천히 다시 한번 돌려가면서 보면 잘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곡 같이 해볼게요. 이 곡은 26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은? 같이 노래로 풀어가 볼게요. 찬양 해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그렇지.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어. 와.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둘째 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셋째 날,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넷째 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다섯째 날 무슨 일이? 다섯째 날 새로운 꿈이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동물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흙으로 영을 불러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생각도 자주 하고 언택트 시대에 집에 훔쳐박혀 텔레비전과 게임에 많은 시간을 뺏긴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 치료약이 개발되도록 과학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왕이면 한국에 있는 연구진을 통하여 백신이 개발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짧은 방학이 시작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이에요. 8월. 자, 여름 방학했죠, 여러분? 아, 네. 작년만큼 긴 방학은 아니지만 짧게 주어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잖아요. 네. 짧게 주어진 방학이지만 뜻깊은 방학을 이루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자, 어리벼고 두 손 무릎, 아 좋아요, 예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어렸을 때 아예 교회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언제? 바로 이 설교 시간. 아,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단짓하거나 엄마 아빠와 얘기하거나 친구랑 동생이랑 얘기하지 않고 화장실도 갔다 오지 않고 집중해서 20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밥 먹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성경의 3시대
라고 하는 중요한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3시대. 성경의 3시대.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성경의 3시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아,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자, 어디 갔나. 요거 잡아놓고. 예, 사도행전 말씀. 여기 있어요. 자, 성경의 3시대. 자, 성경의 3시대. 자, 성경의 3시대. 자, 31분 22초. 네, 31분 25초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설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일훈 목사입니다. 예, 8월이에요. 8월. 여러분, 여름방학 했죠? 여름방학. 아, 신나겠다. 좋겠다. 자, 목사님은 여름방학 하면 꼭 외할머니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짧은 방학이지만 그동안 많이 놀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잠이 늘어난 친구들이 많다는데, 자, 우리 컨디션을 잘 회복하고 여름방학 짧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잘 보내도록 하고 엄마 아빠와 캠핑도 다녀오시고, 자, 그렇게 하고,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자, 주의를 좀 해야 해요.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조금 달라져서 그렇죠. 그 듣는 시간이 언제냐? 설교 시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궁금해하는 성경의 3시대. 어,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아,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만 계셨나? 아, 지금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또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런 것들 우리 오늘 궁금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레디 액션 할까요? 레디 액션. 아, 주의사항.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자, 우리가 어깨를 딱 펴고, 자, 딴짓하면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정중하게 딱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레디하면 액션이에요. 레디 액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의 3시대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경의 3시대. 성경의 3시대. 성경의 3시대. 성경의 3시대. 아주 잘했어요. 자, 성경에 우리가 궁금했던 세 개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아니고,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교를 박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자, 말씀을 오늘 잘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SB 어린이가 잘 읽어줬는데 우리 모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쓰리 아멘.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아주 잘했어요.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멋진 초대교회, 아, 이렇게 교회가 생겨난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3시대를 우리가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짜잔, 짜잔. 자, 목사님이 먼저 여러분, 자, 약간 좀 긴장을 풀라고 긴장을 풀라고 3대 바보 이야기를 먼저 해요. 3대 바보. 자, 첫째,
아, 음식을 옆에 두고 밥을 옆에 두고 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아,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바보라 이거죠. 자, 두 번째 어떤 바보예요? 교회를 옆에 두고, 야, 이거 실감난다, 실감난다. 교회를 옆에 두고 안 나가서 지옥 가는 자. 아, 이런 사람. 두 번째 바보, 두 번째 바보. 자, 세 번째는 더 심각해, 세 번째는 더 심각해. 자, 말해보세요. 교회를 다녔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야. 헐. 이거야말로 완전히 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한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더 새삼 느끼게 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거 임시방편이야 임시방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온라인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여기 참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참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 어?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지. 음식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부장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 먹을 때 그때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직접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차이점이에요. 기억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얼른 점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져 가고 있고 곧 백신도 나오고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지구에서 어서 코로나가 종결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연구진들을 통해서 백신도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치료제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세상 모든 세계 전 인구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천국은 정말 여기가 우리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 곳인데 천국을 여러분 놓치면 되겠어요? 응? 천국을 안 되죠.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여관 같은 세상, 호텔 같은 세상,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목숨을 그렇게 염려한다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믿음생활 또 뭐라고?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 치료약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엉터리를 믿으면 안 되잖아.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잘 믿어야지. 자, 그럼 목사님이 참회는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왜 참회를 준비했을까? 여러분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의 3시대를 목사님 쉽게 설명해 줄 건데 이 성경의 3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 인식해야 돼요. 자, 삼위일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자리가 있다는 거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각각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자리가 곧 세 개의 자리가 하나라는 거야.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삼위일체.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자기가 뭐 성령님이라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단이야. 어디서 나와?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요 내용을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 이상한 말 하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유혹 당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첫째 자리 성부 하나님.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참회를 준비한 거예요. 자 요것 때문에 참회를 준비한 거예요. 자 이 참 오 너무너무 먹음직스럽다.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냉장고에서 막 꺼냈어. 자 이 참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어? 자, 첫째, 껍질.
자, 껍질을 벗기면 속살. 아, 맛있는 달콤한. 아, 목사님 참외를 너무 좋아해. 자, 속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참외의 속살이 있어. 그리고 맨 안에 뭐가 있어요? 씨앗. 씨앗도 정말 맛있어요. 너무 굵으면 또 그렇잖아. 근데 먹을 수 있는 씨앗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씨앗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각각 하는 일이 다르지. 껍질은 속살을 보호하지. 속살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지. 그리고 씨앗은 내년에 또 참외가 만들어지도록 새싹이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각각 다르겠죠? 그걸 목사님 오늘 쉽게 설명해 주겠어요. 자, 그럼 성부 하나님부터 보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자,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 곧 한 분이시다.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성부 시대부터 보겠어요. 구약 시대. 자, 그러니까 성경의 3시대에서 첫 번째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자리에 누가 계셨나? 보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위에 계셔. 그래서 목사님이 구약시대 이러면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자, 그래서 손으로 구약시대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로 가볼까요? 신약시대. 자, 신약시대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럴 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대속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시고, 자, 이렇게 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딱 구분이 되죠? 물론 구약시대 때 성령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죠.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서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때가 신약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구약시대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 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하면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커다란 일은 대속,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바로 이 신약시대에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까요? 자, 그 다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시대? 그래요. 아, 잘했어요. 성령시대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다가오기도 하지만 성경의 3시대로 구분할 때는 무슨 시대? 그래요. 성령시대라는 거야. 성령시대. 그리고 성령시대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시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구약시대 위에 계신 하나님, 신약시대 옆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랬잖아? 그럼 성령시대.
자,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같이 살아주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같이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명칭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자 빵빵 띠띠 빵빵. 자,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자 보겠어요. 띠띠 빵빵.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 시대로 이어지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 막달라 마리아. 오,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만났을 때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며칠 동안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줄 아세요? 빨리 말해야 돼, 빨리 말해야 돼, 빨리 말해야 돼. 여러분 끝나고 반복회에서도 나오는데 반복회에서도 짜잔 시 어떤 애들은 30일이래, 어떤 애들은 열흘이래. 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열흘이지 40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말 중에서 걱정했지? 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목사님이 성령을 하면 받으라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딱 모아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22장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야, 이러면서 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 있었어요. 어머, 예수님 다시 오셨군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헤롯, 본디오 빌라도 완전히 멸종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막 이렇게 제자들은 물은 거야. 그러면 나는 오른편, 나는 내무부 장관, 나는 외무부 장관, 나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요즘 법무부 장관이 문제지만 우리나라 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말할 때 아니다, 아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길 원한다 하고 예수님은 증인이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건 자기 기억하세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여기서 천사도 나타나. 야, 신비한 일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오시리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시 오시리라.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어린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알아요? 마지막 시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정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고 정말 우리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무렇게 살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오늘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꼬마가
베드로에게 오 많이 본 사람이네 그랬을 때 목숨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야. 제자들이 자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야 제자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자들이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기도한 거 정신 차리고 열흘 동안 열흘이라고 딱 정해지진 않았었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으려고.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이 된 거예요. 열흘. 열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된 거지. 이 사건은 마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불의 사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져서 베드로가 계집종의 질문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엄청난 달라진 사람으로 변했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6절, 27절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악한 사탄 짓이라. 정말 모이기 힘써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약점이 뭐예요?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이해했죠?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느껴요? 성령님으로 이 마가다라빵에 오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속에 성령님 계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탄에서 이기게 해주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지혜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죠? 자 그럼 정리하고 설교 마실까요? 자 성경의 산시대에 자 하나님께서 각각 삼위일체 세 가지의 일을 하지만 이분이 곧 한 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도 역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시대 성령 하나님. 기억했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모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헌금성 부르면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죠.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시간 예물 드려요. 오른손 높이 들고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 감사드려요. 아멘. 두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 같으면 방학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와 어린이 은혜 캠프가 한창일 때인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으로 꾸미지 않은 정성된 예배를 오늘도 드려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양주에 있는 세기로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오늘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이 예물이 그렇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예물 드린 종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 속에 교회학교 New Paradigm JDNA가 출간되었고 질병본부처럼 교회학교 부흥지원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한국교회학교가 놀랍게 성장하는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와, 우리 멋진 우리 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선생님이 행복하네요. 우리 선생님이 이름을 출석을 부를 테니까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해요. 자, 먼저 김나연.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절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나연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이번에는 보람이가 한번 해볼까? 손보람.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했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보람이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두부두부. 자, 우리 하영이하고 한번 해볼까? 이하영.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2장 2절 아니라 5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 박수. 잘했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조성이.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아멘. 와. 와, 우리 친구들 정말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했네요.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오늘 들은 설교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리뷰해 볼게요. 자, 기억해야 돼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오늘 들은 설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기억에 남는 거. 저예요. 아, 그래, 나연이 한번 얘기해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 맞아. 예수님이 하늘 오르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너무 잘 기억을 했네요. 자, 이제 한 명만 더 해볼까? 저요. 보람이. 저는 어린이 에느킴프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깥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은 일 같아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는 못 가지만 지금은 그래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삶으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번에
선생님도 설교 들으면서 재밌었는데, 자, 우리 2번 문제 보자. 성령의 3대 바보가 아닌 것은, 자, 3대 바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누가 한번 질문에 여기 예시 한번 읽어볼까? 우리 하영이가 한번 읽어봐봐. 1번부터 시작. 밥을 옆에 두고, 아니. 아, 맞아. 밥을 옆에 두고? 1번, 밥을 옆에 두고 굶어 죽는 자. 2번, 교회를 옆에 두고 지옥 가는 자. 3번, IQ가 낮은 바보. 4번, 교회 갔는데도 지옥 가는 자. 오, 답은? IQ가 낮은 바보. 맞아. IQ가 낮은 거는 제가 아니죠. 그런데 밥을 옆에다 두고도 안 먹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죠. 그죠? 근데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은 우리는 바보라 그래요. 진짜 바보예요. 자, 우리 이번에 성령의 3시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우리 보람이. 4번이죠. 성령은 구약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입니다. 맞아요. 성령은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특히 지금 성령께서 열심히 활동하신 게 시간이시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어떤 시대? 성령시대. 좋아요. 자, 우리 여섯 번째 문제 우리 성희가 한번 읽어볼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 1번부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줬다. 2번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했다. 3번 정부의 핍박으로 교회에 가끔 나갔다. 4번 잘 모르겠다. 오, 우리 초대교회 특징은 무엇일까요? 1번 맞아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멘. 자,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7번은 너무 쉬우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그렇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을까요? 120명. 맞아요. 우리 찬양 때문에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마지막 문제 한번 나눠보고 우리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내 안에 함께 해주시고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성령님을 제일 크게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얘기해볼까? 자,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 오, 우리 성희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속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 또 이번에 하연이 해볼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내실 때 다른 친구들보다 퀴즈를 다 정답을 많이 알고 있을 때 느껴요. 맞아. 나는 말씀이 자기다라진다. 그때마다 성령님을 느끼죠. 좋아요. 또 우리 보람이는? 저는요, 그 찬양할 때마다 그 화났었는데 그 성령님의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뭔가 기뻐가지고 계속 부르고 싶었어요. 아멘. 선생님 너무 감동이다, 우리 친구들. 그래, 아연이. 저는요, 어캠에 가서 박연우 목사님이 기도 시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기도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성령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성령님을 너무 잘 만나고 있네요. 자, 오늘 배운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는 걸 잘 알고 우리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 늘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나만 알고 예수님을 나만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꼭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